안녕하세요. 저는 그린 그리는 센바이팬 김세동이라고 합니다. 페인팅 작업이랑 그래피티 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만의 시각으로 좀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2015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개인전을 미셸린 캐릭터를 패러디한 작품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잘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딱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그리지? 이제 어떤 거 하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행이. 저는 그거를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고, 안 돼도 일단 해보자 라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보면은 캐릭터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명화나 뭐 영화 패러디 같은 것도 익숙한 것 두 개를 같이 섞어놨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감상법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를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키랑 에어포스 전시했던 그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랑 같이 처음 한? 그게 저한테는 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고, 부타의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게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 커리어로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모든 상황에서 이제 영감이 막 밥 먹다가도 막 생각날 때도 있고, 인터넷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고, 거기서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아트 토이를 만드는 게 제일 하고 싶긴 해요. 한 번밖에 안 해봤고,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많이 하고 싶어요. 작품을 볼 때 그냥 재밌다, 귀엽다, 예쁘다, 좋다, 이런 반응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단순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되게 솔직하고 간단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붙칠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미숙한 점도 되게 많고, 실수도 사실 많이 하고, 잘하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니까 막 산다는 선입견? 근데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티피플은 아닌 것 같아요.